바로 8과 시간이죠. 8, 넘버 9네요. 카리타옹마 밀네스 오브 더 버누스네요. 액버전 단수죠. 액버전은 단수. 그다음에 스트링거는 여성형 이런 뜻이죠. 버우버전은 복수 이런 뜻이죠. 복수. 플루랄 어이나. 그래서 에클로, 에클리, 에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엄청 쉽네요. 이런 건 저도 잘하는 건데 하무로, 하무리, 하무라 이런 거죠. 세띠는 뭐예요? 세띠는 세또 바타의 고이나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여인이 빨간색 옷을 입었다. 요 뚜께띠 세띠 루갈라가 했고 친 예슬이 번 넘일죠? 아이나살 거슬이 번 넘일죠? 요 세띠 라케라 거르스 세티 세또 바타 알고 있나? 뜨개띠 세티 사 왔나면 잘하더라 세티 루가 라가이고 저도 왔나면 되나살 어라 세또 루가 라가이코 친 번놈일 차이. 아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여성형이라고 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 세또가 세티로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형용사로 쓰이면 세티가 주 동사로 쓰이면 세티가 되는 것 같네요. 좀 어렵죠? 저도 좀 갑자기 쉬웠는데 또 문장을 만들어서 해보려니까 어렵게 되는 거. 세또 세티 세따 세따 운차였다 세따. 닐로네요. 닐로는 무슨 색이에요? 블루죠. 블루. 청색이죠. 청색. 닐로 닐리 닐라가 되겠네요. 네. 뿌루띠라. 뿌루띠라고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했는데. 뷰티 러브 아니고 에너지틱 에너제틱. 아, 맞아요. 에너제틱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죠. 에너제틱. 예. 힘 있는 정력 있는 정력 넘치는 힘 있는 정력 있는 한국은 좀 남성형에 이런 거 쓰는 건데 네, 정력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제틱이야. 여자들도 에너제틱하죠. 네. 그래서 뭐 프로틸라 이렇게 있어요. 뽀헬라는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뽀헬로, 뽀헬리, 뽀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더스 넘버 수르코 버르나 버리벌던 거리 어르코스 오브 더 니르만 거른 호스라 와케마 브레오 거른 호스. 네. 이거 앞에 단어를 바꿔가지고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하네요. 먼저 브러질릿하면 먼저의 단어죠. 이전 단어라고요. 브러질릿 거 어떻게요? 브러질릿. 프리비어스 오이나 프리비어스. Restaurant, India. 이게 진짜 막 다재나 브라질릿 거 같아. 네, 프리비어스 이전 단어니까 이전의 단어 브라질릿.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딨나? 안 열어놨네 파일을. 네, 브라질릿. 이게 단어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그 폰트가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폰트를 이렇게 뭐 브리티 폰트로 바꿔가지고 유니코드를 넣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됩니다. 깨지죠. 기존에 current in use, common, yes, meaning 잘해. 지금의 단어. 지금이네요. 지금의 현재 이전이 아니라 in use 지금이요. 기존에 기존 단어는 이 단어인데 기존에 이런 뜻이네요. 기존. 기존의 현재의 current
있네요. 네. 기존 단어가 뭐예요? 깃발이죠. 깃발 머리카락이네요. 깃발 캐시도 되죠. 네팔 여기 뻘에다가 빨에다가 네가 됐네요. 꺼 대신에 빨 됐네요. 버니코 깃발 라모처. 네, 엘리샤의 깃발이 깁니다. 메로 데스코 남 네팔호. 네, 나라의 이름은 네팔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커라니는 재죠, 재. 그 불타고 남은 재를 커라니라고 합니다. 커라니 버룩께 걸음을 밀쳐 대우라니 뻔히 우는 석철에 아니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를 지칭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대우라니네요. 대우라니 커라니 대우라니 찌라니는 절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우타 서브더 브라우누스 센텐스 카라니 바타 코라니, 아고 볼레 뻗치 카라니 아웅차 혼차 아주선. 얼굴 서브더 지라니서? 어이나 커라니 봤다 버커레이 번아웃이 얼굴. 지나겠고 आज दाउरा बालेर धेरै खरानी निस्केको छ। निस्केको छ. 네, 오늘은 불을 피워서 커라니가 대리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데우라니는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네요.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 네, 제수 씨라고 그런가요? 우리 제수 씨, 아니죠? 우리 제가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를 부르니까 그 형수님이 제수 씨를 부를 때 쓰는 말이네요. 데우라니. 쭈꿀은 문 안에서 닿는 빗장이죠. 대나무 빗장을 쭈꿀이라고 합니다. 쭈꿀 대신에 벼꿀을 넣을 수 있겠네요. 벼꿀은 당황한 난처한 이런 뜻이 되겠네요. 라띠 독하고 쭈꿀 너가 오늘 버르차 에서리 번는 밀차 아주서 아니 벼꿀 라쿠누스 아저 라띠 독하 에카시 콜레코 까르레 벼꿀 뭐에 꽂혀 번는 밀차 벼꿀 뭐요 밀쳤어. 오늘 갑자기 문이 열려서 내가 놀랐다 난처했다 어시나는 뭐예요 어시나는 우박이죠 요즘 들어서 막 이렇게 우박 얼음이랑 섞여서 내리는 그런 것을 어시나라고 해요. 어시나는 땀이네요. 땀. 어시나바타 에우타 센텐스 보나우누스. 배안아 데리 엑서사이즈 거리러 버시나요. 어시나. 아시나 이즈라티 아시나 버리러 바리코 비루아루 노스터 버리디오. 나스나 파르디요. 네, 완전 나스나 파르누는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을 완전 멸망을 시켰다. 좀못 쓰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까몰라 할게요. 까말라 나무사. 나 이름이네요. 까몰라 아니 까몰라가 있죠. 우리가 대표로 하는 게 까몰라, 허몰라, 마몰라도 있네요. 마몰라. 뭐예요? 화분. 거물라는 화분이고요. 허물라는 공격이라는 뜻이고요. 마물라는 이슈, 매터, 일이죠. 일을 마물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이 정도까지 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버르노스 라우떨 버르노스. 덜 많고 뻘이 요쩌나 까리아네요. 네. 뭐 뻘이 요쩌나 번날래 프로젝트. 아주 잘 프로젝트. 됐어요. 네, 덜만의 프로젝트의 일이네요.
기획한 일이네요. 덜 많이 기획한 일, 이 정도 하면 알겠네. 까리아는 워크죠, 워크. 네, 한번 한 X sentence, X 와케 바로 아니면 봤다옵죠. 덜만 딘 거샤마 버선 덜만, 얘가 제일 덜만인 것 같네요. 덜만은 3학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3학년 내 공부합니다. 운고 걸 롤바고 타왕 마저 그의 집은 롤파 버스팀 잃어버렸기 롤파 버스티모스 롤파 꾼타운고 채우마차 무구 잃어오기 당 꼬마 당구 이렇게 보셔서 당 위에 있는 히말 지역에 있는 지역을 롤파라고 하네요. 롤파 그의 집은 롤파의 터왕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터왕입니다. 아니? 운가 부와 덕커미코 감 걸면서 그의 아버지는 덕거름이, 씨거름이 있죠. 덕거름이는 조적이고요. 씨거름이는 저기 목수의 일이네요. 덕거름이, 씨거름이죠. 네, 덕거름이는 조적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니? एक दिन शिक्षकले दलमानलाई घर निर्माण प्रक्रियाको अवलोकन गर्ने परियोजना कार्य दिनुभयो।네, 하루는 선생님이 덜만에게 집을 건축하는 버럭그람 뻐리끄리야 뻐리끄리야 뻐럭거리야는 순서네요. 순서 과정이죠. 과정 프로세스를 집을 짓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어벌러건 많이 나온다는데 관찰을 하도록 하는 그런 뿌리였잖아. 그 기획을 주셨습니다. 뭐 프로젝트 일을 주셨습니다. 아마 뭐 숙제를 낸것 같죠. 그리어 까리올라 우리나라 네. 집 짓는 과정을 한번 잘 관찰 어버걸 어버 어버걸러 어버로건 거래라 띠오 북 노트 말 레케라 우노스 마네라 띠오 호마 그리어 까리아 뒤에 꽂혔을 라겨 아니 उनले गाउँमा बन्दै गरेका घरको अवलोकन गरे।그가 덜만이죠. 덜만이 그 시골에서 그 마을에서 만들고 있었던 집을 어떻게 어블럭건 거래 어블럭건 관찰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도 좋겠네요. 견학을 했습니다. 아니 उनले घरको चित्र बनाए। 그는 집에 그림을 그렸죠. 찌들어 네,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학가 घरमा झ्याल चतुर्भुज आकारका थिए। 그곳에 집에 잘 쩌뚜네요. 쩌뚜르부즈는 쩌뚜르부즈는 삼각형, 쩌뚜르부즈는 사각형이네요. 오가 어 빠츠 빠츠고 깨번차 빠츠고 트리부즈 쩌뚜르부즈 언티스포츠 완전 번쩌부즈 번쩌라고 하는 그 회사도 있죠. 번쩌부즈 네 오각형이죠. 오각형 모양이죠. 아카 모양이 있었습니다. 네잘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었다 이런 뜻이네요. 아니 차나 테라 메라 티에는 차나는 이게 뭐죠? 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붕이죠. 지붕이 테라베라 티에나 지그재그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그재그가 아니었습니다. 네, 테라메라 지그재그이나 테라메라 어디서 아니 걸어로 지티커 버리가 뒤에 찌띠꺼는 지그재그가 아니라 단정하게 멋지게 찌띠꺼 데레이 어살 어이나 찌띠꺼 어디서 미래고 밀레코 뒤에 네, 잘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뻐레코 뒤에 뭐한 상태죠. 뻐레코 안티스포츠 दलमान केही दिनपछि नयाँ बनेको घरमा गए।
덜만이 어느 날 후에 며칠 후에네요. 어느 날이 아니라 거의 꽤 있는 버치니까요. 며칠 후에 새로 만들어진 집으로 갔습니다. घर धनीले घर पूजा गरेर नयाँ घरमा सर्ने कुरा गरे।네, 거더니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집에 부자하는 거죠. 집을 이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집을 질 때도 부자하고 집을 짓고 나서 이사할 때도 새로 들어갈 때도 거룩 부자하죠. 거룩 부자를 해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 쌀내 꾸라 그래. 아, 옮기는 말을 했어. 옮길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उनले पुरोहितलाई बोलाए। 그가 뿌로힛, 가정 제사장을 뿌로힛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그 미가가 그 부자하리가 아니라 뿌로힛, 부자하리라 뿌로힛 거사리 버럭쳐. 에우데우데우 sir. 네, 제사장이에요. 가정 제사장을 뿌로힛이라고 하고. 사제죠. 그다음에 큰 이렇게 큰 사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자하리라고 하죠. 네. 그래서 프로이스를 불러왔습니다. 아니? पुरोहित बिरामी हुनुहुँदो रहेछ।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제사장이 아픈 것을 발견한 거네요. 아, 환자였습니다. 그죠? 아니? पुरोहितले छोरालाई पठाउनु भयो। 프로이시 아들을 보냈습니다. पुरोहितका छोरा दलमानकै विद्यालयमा पढ्थे।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은 덜만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उनले कतै वक्र रेखा त कतै सरल रेखाको रेखिहाले।그는 껐다이 버클에 갔다. 버크레카, 버크레레카오, 컵으로 된, 껐다이 서럴레카고 레키할레. 네, 그는 그냥 람으로 거래꼬끼 너람으로 거래꼬 어철 람으로 버에꼬꾸라오끼 어철 너람으로 버에꼬꾸라오. 버크레카 보니까 sir. 어주 요 센텐스 고 미닝 자이. 에. 세야 그나 보자 보면 답답해요. 거기는 좋았어. 액땀 남으로 걸으네요. 와이너 저스트 라이브 sir. 어라?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커브 라인 이게 글쓸 할때 이렇게 껐다이 서럴 껐다이 서럴은 쉽게 쓰는 거죠. 쉽게 하는 거죠. 쉬운 라인을 레키 할래 썼다는 거죠. 커브도 하고 그 네팔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을 잘했다 이런 뜻 같아요. 여설이 버드누스 यसरी आँगनमा पूजाको मण्डप तयार भयो।네 이처럼 아가네 앞마당에 부자 제사를 위한 먼덕 제사를 위해서 조그만하게 바나나 나무로 이렇게 조그만한 그집 하나 짓잖아요. 먼덕을 준비했습니다. 네, 언니테스포츠 घर धनीले घर पूजा सम्पन्न गरे। 썸번덕으로는 거행하다 이런 뜻이죠. 거르더니가 집주인이 거룩부자를 거행했습니다. उनी नयाँ घरमा सरे। 그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दलमानले यी सबै कुराको विवरण आफ्नो कापीमा लेखे। 빗바람 설명할 디스크립션이죠. 이런 모든 것을 서술한 거죠. 덜머니 이 모든 일들을 서술을 자기의 노트에 썼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 빗바람 정보 서술 설명을 노트에다 썼네요. 아니 दलमानको परियोजना कार्य पढेर शिक्षक खुसी हुनुभयो।네 덜만의 뿌려였잖아 기획하는 일 선생님이 주어 온 일이죠. 이렇게 어떻게 그리아 뿌리 뿌리 그리아
프리아코 어벌로컨 거리라 오는 번데고 그것을 한 것을 입고서 선생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카 넘버 거 덜만 고걸 그하 가차 덜만의 집은 어디 있었죠? 여기 어디 롤파 덜만 고 거를 롤파고 토왕 마차 토왕이 있네요. 아니 카 넘버 부르기가 조라리 것을 얘기하래. 브로이스의 사제의 아들이 어떻게 레키 할래? 이렇게 레키 쓰기 시작했냐는 뜻이었죠. 레크누니까요. 레키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되게 멋지게 했죠. 울레 껐더이 버거르 레카 떠 껐더이 서럴 레카고 레키 할래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컵으로, 어떨 때는 서로는 이지오이나 서로 레팔리 번날래 이지오이나 써질라이 맞아, 아, 네, 컵도 하고 더 이렇게 에스마 서럴레 머니부치 에티케이 심벌 어 심플 시스템 간단하게 심플이란 뜻이에요. 간단한 네, 그런 식으로 뭐 쉽게 했다는 거네요. 네. 아니 거 넘버 이척기나 굿이 오는 거요? 네, 선생님이 왜 기뻐했나요? 네, 덜 많고 뻘이 요전나 까리어 뻘에라 식척 굿이 훈후보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감사합니다.